지금부터는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세팅이 바로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좌담회는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또 오늘 발제해 주신 조인원 총장님, 또 염지호 총장님, 또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님, 또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들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용학 총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부탁합니다. 네,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입니다.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사회를 잘 볼 줄 알고 아마 사회를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이맘때쯤 우리가 제1회 미래대학 포럼을 하면서 그때는 큰 주제를 다뤘었습니다. 이 문명사적 변환의 시대가 왔는데 대학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돼야 될 것이냐. 뭐 쉽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수능을 AI가 치고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언어 문제만 없다면 AI가 지금이라도 습득을 해서 수능 정도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길게 잡으면 5년일 겁니다. 이럴 때 대학은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한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논의했던 게 바로 이런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좌담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대학 총장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2회 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라고 해서 오늘 2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고 바쁘지만 조윤원 총장님은 대학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굉장히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염지호 총장님은 그야말로 미래대학 포럼을 창설하신 분답게 지금 현재 대학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가, 여태까지 사립대학이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는 우리를 버릴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마침 교육부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 23일 날 발표된다고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성 지원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링크나 BK나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성이죠. 근데 앞으로는 대학의 포뮬라를 통한 일반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23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될지를 저희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토론자 두 분이 여기 나와 계신데 이화여자대학의 김혜숙 총장님하고 중앙대학교의 김창수 총장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전에 숙명여자대학교의 강정혜 총장님이 급한 일로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려서 먼저 코멘트를 좀 받아보고 의견을 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저 강정혜 총장님께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일로 올라오시죠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까? 네. 왠지 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돌아서서 하겠습니다, 총장님. 예. 네, 먼저 끝까지 남아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됨을 용서를 구합니다. 예, 10개 대학 총장님들 또 우리 대학이 함께 미래를 이끌어가는 좋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모두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경영학에는 강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체나 조직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대학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이
정말 생겼을 그 즈음 또는 저희 숙명 창학 111주년에 즈음해가지고 했었던 기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적자생존 이 시대에 맞는 이러한 또는 미래에 맞는 건데 제 개인적인 또는 숙명여대로 조금은 알리면서 조인원 총장님과 염재호 총장님이 하신 것과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총장이 되면서 저희 대학의 비전을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가치, 역사에서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의 가치를 품은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우리가 가야 하는 면에서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고 했고 슬로건은 르네상스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창학 111주년 이전에 그 시점에서 각 시대마다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점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숙명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펙티비니스와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잘 조합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염 총장님이 숙명 전자상가와 관련된 그런 것을 숙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전자상가를 부활하는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를 우리 10개 대학이 함께 하는 것을 저희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미래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 숙명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이 미래 대학 포럼에서 고민하는 바이고 우리 나머지 다른 대학들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바인데 많은 부분을 아마 고민들 하시고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인류 지구라는 차원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또한 환경을 또한 대한민국의 문제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희 숙명은 세 가지를 주목을 하면서 기본적인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개인이든 학교든 지자체든 글로벌이든 저희 숙명 창학 이념은 국가와 민족 인류에 기여하는 여성 지도자 배출이라는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받은 땅으로 시작된 민족 여성 사학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저희는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것도 공유하면서 평화통일이라는 이러한 것을 하면서 우리 숙명의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면 아까 조인원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기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과 구성원, 봉사를 많이 하는 구성원이라는 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숙명은 지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학의 이러한 그 가치와 관련해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모두는 이런 것들을 저희 숙명은 숙명 나름대로 하지만 이 10개 대학에서도 함께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그런 것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너무나 빨리 가야 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럽니다. 5.5 강도 지진이니까 상당히 센 지진인 것 같아요. 가시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좀 이 딱딱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토론을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딱딱한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몸풀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장 된 지 이제 1년 10개월 됐거든요. 아직도 이제 몇 년 안 된 건데 두 분 총장님은 저보다 뒤에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 총장으로 꼭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두 분 각각에게 잠깐 답, 조금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총장 하면서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던가요? 한 분씩 한 분씩 좀. 김창수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중앙대학교 총장입니다. 우리 교무위원들께서도 여기 이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총장은 교수의 총장도 또 학생의 총장도 아니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총장이다.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학생을 위하기도 해야 되고 또 교수님들을 위하기도 해야 되고 직원 선생님들을 또 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총장님들이 뭐 유사할 텐데 법인을 위한 또 총장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의 구성원들이 이해관계가 다 동일하면 문제를 쉽게 풀겠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 저도 공감합니다. 김현숙 총장님 이제 얼마 되셨죠? 1년 좀 안 되셨나요? 저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드린 거고요. 제가 처음 총장 돼서 딱 한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A4 용지 한 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ECC 그 뭐 물 게이지 그게 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 캠퍼스 뭐 물 게이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변기들이 작동이 안 된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총장이 왜 총자가 붙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저 밑에 그런 그 시설 문제에서부터 또 뭐 저 위에 이런 소위 미래대학이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정책적인 그런 상황까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아주 그 장렬하게 좀 실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총장이 커버해야 되는 저는 평교수 시절에는 그냥 그 뭐 연구와 교육 그 관점에서 문제점을 보고 뭐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총장이라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커버해야 되는 그 업무의 어떤 베리에이션이라고 할까요? 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상당히 이게 한 사람의 머리로 그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결정하고 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떤 면으로는 위험하고 어떤 면으로는 책임이 큰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비슷한 거 동감을 합니다. 이제 미래와 현재 또는 추상과 구체 사이에 변증법적 철학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용어를 써봅니다. 그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조화롭게 조화를 찾아갈 것인가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답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이런 질문, 재미난 질문을 좀 더 몇 개 해보고 싶은데 오늘 발제된 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토론해 오신 것 그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 4분씩, 1분씩 깎았습니다. 4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도 김창수 총장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죠. 우리 조인원 총장님 그리고 염재호 총장님 발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변성이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께서 미래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토론자로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법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이거를 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대학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학 스스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대학의 책무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이 미래대학 포럼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갔으면 좋은가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학의 미래가 곧 대학의 미래이고 국가의 미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염 총장님의 발제를 좀 듣고 저는 그 이 제목의 순서를 좀 바꿨으면 어떤가. 결국은 이제 그 바꾸는 내용은 사학의 미래가 우리 대학의 미래다. 그렇게 좀 바꾸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염 총장님께서도 이제 뭐 제시를 하셨지만 고등교육 통계를 보면 전문대학의 94%
그리고 우리 그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82%가 사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그리고 근간은 바로 사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그 설립돼서 일제 강점기 이전에 설립이 됐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대학들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통해서 민족 교육이나 구국 운동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국가 자원이 상당히 빈곤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이 대학을 설립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학이 사회의 역할한 것을 보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한다든지 산업화의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사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부에서는 사학에 정말 실질적으로 큰 빚을 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이 사학에다가 과거에 진 빚을 좀 갚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국가는 굉장히 강성해져서 사회 모든 부분을 책임질 만큼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반면에 사학은 굉장히 이제 피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사학에 진 빚을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좀 갚는 그런 사학 정책이 이제 펼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지만 기재부라든지 국회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 사학에 진 빚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학도 이제는 앞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대학의 발전사를 보면 대학과 국가 간의 어떤 사회계약을 통해서 발전했다고 하는데 1세대는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교육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국가가 대학을 지원을 했고 제3세대로는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나 학습사회 육성을 위해서 이 평생 학습형 대학으로 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가 나라의 미래를 놓고 대학과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풀어가는 이 국가와 대학 간의 어떤 사회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 조인원 부총장님께서도 발제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특히 인구절벽의 문제 그리고 AI에 대한 사회적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 대학이 국가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해법을 내놓는다면 대학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로써 이제 이 대학의 미래 대학의 위상을 굳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어떤 방향성 미래 대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는 이 미래 대학 포럼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포럼으로 나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하나 좀 본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 도시국가죠. 6개의 대학이 다음 50년 상상학이라는 공통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한번 이 미래대학 포럼에서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다음 50년 상상학의 모듈에서는 이 싱가포르가 직면한 6대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안보 및 위협의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 그리고 포부와 정체성에 대해서
그 6개 대학이 모여서 공통 코스를 개발을 했고 수업은 MOOC로 하고 또 소그룹 단위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그 미래대학 포럼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 서울에 예를 들면 10대 위기 과제를 좀 한번 선정해 놓고 이러한 10개 대학이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를 좀 해결하는 집단 지성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 미래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과 또 우리가 위치한 서울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유창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네, 네 김혜수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많은 공감이 가고요. 저는 그 우리가 미래 대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과거 대학일 텐데 과거 대학이 어떠한 것에 집중했는가 이걸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 우리가 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 과거 대학 모델로부터 우리가 어떤 거를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포지티브한 방향에 이걸 그려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미래 대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또 사학의 문제 그리고 사학에 있어서도 특정한 10개 대학이라고 하는 다른 그 10개 대학을 제외한 다른 사학들하고는 또 조금 그 다른 종류의 어젠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10개 대학의 사학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학 중에서도 또 여자대학이라고 하는 나름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갖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은 그 인문학 전체 아까 그 the future of everything이었나요? 그런 차원에서 본 그 말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인문학 같은 경우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전체를 아우르는 학문으로부터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이제 분화가 되고 또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인문사회 자연 이제 이런 식의 그거로부터 또 미국 대학들이 주도해서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 중심의 뭐 공학이라든가 농학이라든가 뭐 의과대학 법학 이제 이런 식의 그 실용 학문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소위 근대의 학문 체계 혹은 학과 단위의 이 구분을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된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예, 시스템 상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적절한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스스로는 이런 학문 분류 체계에 굉장히 길들여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라서 미래 이 지금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과나 단과대학의 어떤 걸 조정하려면 엄청난 그 학과 이기주의나 이런 데에 묶여가지고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과연 우리가 이런 그 아주 경직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얼만큼 더 고집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해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상에서의 아주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인원 총장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는 그런 안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연구, 봉사 이것이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3대 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MOOC니 뭐 온라인 교육이니 혹은 다양한 종류의 교육 그 시스템들이 민간 안에서 발전하고 있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이런 그 교육의 그 어떤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이거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다르다고 하면 어떠한 교육을 우리가 할 것인가 어떤 교육에 포커스를 맞출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연구 부분도 리서치 베이스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만 이미 그 유수한 기업들, 첨단의 기업들은 자기네 자체 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서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산학협력이니 뭐 또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에 어떤 그 연구비를 주고 하지만 잘못하면 대학이 이런 상황에 길들여지면 기업의 어떤 그 연구 하청기관 형식의 이제 이런 그 저걸 가질 수 있겠는데요. 대학의 어떤 본연의 혹은 그 인류 사회 나왔던 미래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지식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간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는 어떤 새로운 연구들이 과연 가능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연구가 대학 안에서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미래대학 안에서 미래대학이라고 하는 이 화두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4분이라고 하는 이 한계 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없지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공통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 분 발제자께서는 토론자 또는 미완 발표하다가 좀 내가 좀 이거를 좀 아쉬워서 더 발표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시간을 각각 3분씩 드리겠습니다. 조현원 총장님 3분 안에 염승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염승래님 양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염승래님 먼저 좀. 예, 뭐 그 저희가 매달 만나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조현원 총장님, 뭐 김현수 총장님 다 또 김창 총장님 생각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고 정책을 했기 때문에.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기능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뭐 인문학의 문제라든가 기초학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더불어 사는 사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함께 이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이라든가 품성 같은 것을 어떻게 대학에서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지도자가 될 테니까 그런 어떻게 공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왜 이렇게 10개 대학이 모여서 과연 뭘 할 건가? 여태까지 다 각자 도생, 각자 열심히 잘 해왔는데 왜 10개 대학이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기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한 43개인가 이렇게 되고 제가 한번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수도권의 지하철역을 이름을 체크를 해봤더니 30몇 개가 대학 이름으로 지하철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대학이 한 도시에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하고 연구자들, 교수들 다 합치면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글로벌 브레인 시티라고 저는 명명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게 각자 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21세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10개 대학이 다 경제 원론을 다 따로따로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21세기 교육 방법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혹시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올 건 없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1세기 화두이기도 하지만 공유 경제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좀 나누자. 예를 들면은 그 랩이 됐건 뭐 실험 기자재가 됐건 강의가 됐건 이제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담을 낮추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요즘 뭐 과학기술 쪽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해서 기업과 대학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겁니다만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끌어담을 건가. 이게 항상 비판을 하는 것이 그래 기초학문 좋다 다 잘한다. 근데 상아탑처럼 그 안에서만 한다라고 갇혀 있을 때에 과연 대학의 존재 이유가 뭔가.
이거는 교수님들은 상아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물론 이제 경희대 학생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갖고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취업 문제라든가 실제로 뭘 해갖고 내가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럼 대학은 아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네가 해 그러고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그러면 최소한 현재 시스템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열 개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을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특히 중국은 뭐 무서울 정도로 투자를 하면서 대학을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은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김현수 총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10개 대학도 다 성격이 좀 다르고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21세기에 이제 첫 단추고 첫 걸음이지만은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미래대학 포럼이 앞으로 할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현은 총장님. 저는 좀 설익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정부 정책 차원과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회에 기반한 그런 것이겠고요. 또 우리 그 사회나 어떤 우리 학생들의 다수가 취업하는 기업에 관해서 좀 잠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항상 국사립, 국공립 또 사립대학의 그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염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개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연구비 또는 장학 관련은 물론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고등교육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 배출되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고 또 양성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요. 근데 아까 그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 시립 대학을 졸업하면은 다 공적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 사립 대학을 졸업을 하면 다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세계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다 기여하는 인재들을 서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인식 차원에서는 좀 많이 앞으로는 좀 변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이 상당히 이제 서열화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그, 어떤 서열 순위에서 좀 아래에 있는 대학들 학생들이 갖는 또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정부도 그 브라인 채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의 방식, 그 입문과 물론 다 사립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다른 대기업, 중소기업, 다른 각종 어떤 사회기관들이 다 사립인 경우에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어떤 그런 선발 방식을 결정하겠지만 이 그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어떤 방식에 할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를 선발한다, 인재 기준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열화된 그 틀지어진 방식이 아니고 그 인재가 어떤 기획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석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매우 상상력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선발의 그 기준을 각 기관들이 좀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재의 기준을 만들 때는 상당한 어떤 전망 능력과 어떤 새로운 가치 철학에 대한 그런 것을 정립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저 학문에 관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훌륭한 학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이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거장과 석학의 그 문화가 우리 대학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대학의 반성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과계에서 뉴턴도 있고 아인슈타인도 있고 닐스 보어도 있고 하이젠베르크도 있고 또 칼 마크스도 있고 아담 스미스도 있고 또 막스 웨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걸출한 그런 어떤 이 사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가 이런 가들을 키워내는 풍토를 우리 대학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은 성찰도 우리 대학 사회에서 함께 해 나가면서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회적 현실 또는 정부의 정책 기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이 이제 목소리를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아까 그런 좀 걸출한 그런 사상가들을 우리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임용되고 승진 재임용될까? 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 우리 그 기준을 너무 표준화하지 말자, 획일화하지 말자. 또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학이 좀 목소리를 이제 크게 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미래대학 포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성해야 할 부분과 대학 스스로가 자성해야 할 부분과 또 사회에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 정부의 건의를 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 좀 활발한 토론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염재호 총장님이 미래대학 포럼을 만들게 된 계기와 동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공유경제를 한번 지향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가치를 함께 한번 추구해보자. 세 번째가 지금 조윤원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대학이 힘을 합쳐서 집합홍대을 통해서 함께 대정부 건의를 하거나 미래대학을 향해서 뛰려고 그러는데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사회의 불신 또는 언론의 장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모색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학 총장을 하고 나서 정말로 놀랐던 게 어떻게 대학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뿌리가 깊은가. 완전히 공공성의 적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사실 저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 공공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데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은 왜 이렇게 그 이상하게 비판을 하는지 그 불신이 굉장히 깊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적립금이라는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립금이 생기면은 왜 그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장학기금도 적립금이고 미래의 미래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건축기금을 동문이 기부를 하면은 적립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적립금이 증가한다고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자라는 것이 미래 포럼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여기 총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혹시 발언하고 싶으신 총장님들 계시면은 짧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 총장으로서 들은 내용 중에서 첨언을 하고 싶다거나 비판을 하고 싶다거나 코멘트를 좀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 총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고 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것을 소화하기가 우리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차례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현 세대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변화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변화 안에도 늘상 불변적인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총장이 되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대학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학의 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낚싯대에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낚싯대를 우리가 잡고 있을 때 낚싯대가 고기를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고기가 무는 것은 낚싯줄에 달려있는 미끼죠. 그래서 이 낚싯대 역할을 조금 세분화하면 직접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직접적인 요인들을 지탱해 주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대의 요청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이 교육의 근본 이념과 목적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대학이 사회적 요청, 사회적 변화에 적응,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혹시나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청을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늘 뭐라고 할까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서 모든 게 다 중요하더라도 이 첫 번째 해야 될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이 사명을 우위에 두고 우리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총장님의 발제에 좀 그렇게 반응하고 싶고요. 그 다른 두 분 총장님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그 교양과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 교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성 교육, 인성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공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전문 전공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사회, 대학 사회의 지성을 학문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 교육적 목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목표, 인류 목표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학 교육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 개성, 아까 저 우리 고려대학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아까 그 교육 구국 뭐 엄청난 그 표에다가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 목표가 아닙니까? 예, 간접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히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대학 교육이란 보편적 이념이 사실은 희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그 동질성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동질성도 중요하지만 이 대학의 다름
서로 다른 것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대학 교육을 그 바탕에서부터 흔든 것이 우리 대학 교육 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고요. 아까 그 저 토예 신 두 분 총장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고 싶은데 저는 그 우리 대학이 지금 산학협력이나 창업 등의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 교육에서 학문적 그 우선성,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는 대학 교육이라는 대전제를 약간 훼손시키지 않았나, 훼손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성을 위해서는 교수가 학생을 돌보는 좀 인성적 측면을 좀 강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다가 이 고유성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학의 협력, 교육과 연구의 공통, 부모를 찾아서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교수님 간단한 예, 저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미 그 많은 총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는 이 자리에 조금 실천적인 그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그 4차 그 산업 혁명 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대학 교육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국에 가서 이제 거기에 등장한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킬러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AI의 앞으로의 그 위험성 내지 이것이 또 앞으로 현실화됨으로 해서 멋진 신세계가 구축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공포의 재앙의 사회로 우리가 갈 것인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의견이 분명히 갈립니다. 이 부분은 신세계가 온다는 분도 있고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은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한다면 그렇다면 일단 신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많은 노력을 해서 신세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할 텐데 특히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이 대학 차원의 근본적인 이게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가 우리 저 김현택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특히 그 이러한 것에 대비한 교양 교육을 우리 대학 차원에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됐고 사실은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그 미래대학 포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제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교육, 교양 교육을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한번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공통의 그 의견을 주제를 마련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총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던 주제를 제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충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회대 부총장님하고 한양대 부총장님도 계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대학 포럼에 처음 와서 그 발제 두 분 총장님 또 여러 총장님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여서 실은 어제 저녁에 제가 두 분 발제문을 자료를 보고 정리해온 내용을 이렇게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쩌면 좀 구체적인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 또 뒤로 물러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미래대학 포럼의 앞으로 그 진로를 놓고 이렇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1934년에 이제 T.S. 엘리엇이 썼던 그 바위라는 시의 이제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삶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 있는가? 34년에 쓰여진 놀라운 시를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위기는 항상 있었던 일이고 우리 대학 담론의 중심에서는 늘 위기의식이라는 그 말이 존재했습니다. 또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문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 단어를 다시 불러내곤 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학은 탈무드식으로 말하자면 하루를 행복하도록 물고기를 잡아주는 곳이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행복하도록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것도 아닙니다. 대학을 지칭하는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는 처음에는 전체를 의미하다가 중세의 가을 무렵에 등장한 대학이 설립될 당시에는 사회 혹은 길드라는 의미로 축소되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한자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유교 경전의 이름을 빌려 대학으로 번역되면서 공동체라는 원래의 함의보다는 최고 학문 쪽으로 대학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학은 때로는 물고기잡이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가하게 그 물고기 잡는 의의를 함께 논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처음부터 독립된 작은 사회였고 그 정체성은 배타적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위기는 대학을 담론화하고 있고 그 담론으로서 대학은 가령 획일화된 연구나 교육 환경 등과 같은 위기 앞에서 섣부른 타협이나 극복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에 맞서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담론은 오히려 한가한 소리에 우리가 열중할 때 활성화되고 공동체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한 특징인 어울리되 같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화이부동의 정신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은 대학 밖의 보다 큰 사유를 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큰 사유에 함몰될 수 없는 사회 안의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이 공동체의식에서 기원했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 시대 대학의 사명은 배타적 공동체로서 대학 간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미래대학 포럼처럼 구체적인 지역 또는 동아시아 3국과 같은 더 넓은 권역의 대학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와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화이부동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총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한국외국어대학에서도 10개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열심히 찾아보고 다음 자리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대학 선언 같은 걸 하자는 조윤원 총장님의 제안에 저 글이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승철 한양대 이 항상 맨 마지막에 하면 이제 이 앞에서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미 그 특히 염재 교수 그 총장님 하신 말씀 중에 그 공유 오픈 이노베이션 또 우리 저 김영학 총장님 말씀하신 왜 우리가 이렇게 요구로 넘어가야 되나 어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어떤 소셜 이노베이션 이런 두 가지 책무성을 가지고 저희 대학들이 같이 협동을 하고 또 사회적인 책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간다면 비록 10개 대학이 다 특징은 다르지만 cooperation in diversity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협력을 추구한다면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기자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교무위원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질문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고 지금 플로어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간단히 자기를 밝혀주시고 질문을 가급적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도 대상에 뚜렷할 때는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김운호 교수입니다. 오늘 그 미래대학 포럼에 와서 보니까 총장님들 고민이 정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되게 많이 그 희망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그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조윤원 총장님이 그 발제문 안에는 있는데 말씀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대학의 표준화, 획일화, 서열화 이런 문제 안에 갇혀가지고 대학이 마치 그 큰 공장에서 좋은 상품을 찍어내듯이 획일화된 졸업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재료들을 또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지금 재단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10개 대학이 모여있는 그 대학은 전부 다 사립대학이고 우리 서강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립 창학정신과 그 다음에 그 인재상이 다른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른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이 사회풍토의 요구들을 저는 오히려 이 대학 포럼에서 조금 더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인재상을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대학 총장님들께서 오히려 개인이 아니라 집단 내지는 대학 간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 문제, 대학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가능성을 높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들을 뭐 물론 정부나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존재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적인 그런 그 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훨씬 그 대학 포럼의 의미가 커지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이부동의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여지의 코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나. 궁금한 게 없으신가 보네. 아, 저 예, 쓰시군요. 네. 아 여기 네 우선 앞에 기자분이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질성을 위해서 먼저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희대에서 자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무 분도 없어서 저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좀 총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총장님께서도 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그 문제를 낳고 있는 원인의 소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대학 총장님들께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게 아닐까 그런 측면인데요. 첫째, 대학을 평가하는 언론사의 그런 평가의 기준,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대항한다는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같은 것 또는 개선안 같은 것을 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연대를 통해서요.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염재호 총장님께서 8년 동안 대학 등록금 동결 말씀하셨잖아요. 대학 등록금 동결의 문제는 이른바 대학 전체의 포버라이제이션을 낳습니다. 빈곤화, 교수의 빈곤화, 학생의 빈곤화, 교직원의 빈곤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창고만 계신지 앞으로 좀 연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를 향해서 좀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 또 대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누가 이 중에서 답해야 하실 분이
아까 그 연대를 통한다는 거는 연세대학교를 얘기한 건 아니지. 솔리다리티를 말씀하신 거였죠. 네. 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사실. 아, 요 다음번 미래대학 포럼은 그런 문제를 아마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 주시면은 그런 대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시기로. 아, 같은 질문이었습니까?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아, 저기 손 드신 분. 예,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처장을 맡고 있는 홍준현입니다. 국제처장이면 국제화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염재호 총장님께서 아까 발제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뒤집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총장님께서는 아까 국립대나 사립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동일한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국립대로만 한정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이 전문대까지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국립대와 사립대, 또 국립대도 거청 국립대와 또 지역 중심대 이렇게 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또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분과 상관없이 오히려 정부가 요구하는 바는 동일하고 또 규제하는 바도 동일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립대는 국립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미래대학 포럼이 서울의 10개 대학이 10개 사립대학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면 이 10개 사립대학은 전체 사립대학 내에서도 사회에 어떤 차별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이 포럼도 그 존재 가치를 앞으로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뒤집기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국립대는 유럽처럼 사실 등록금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국립대가 어떤 특성화된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을 위해서 만든 학교라고 하면 과학기술만 해야 되지 그런 대학이 경영학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이름을 붙이면 모든 게 다 과학기술이니까 거기서 디자인하고 이제 의대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점 국립대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사립대 총장으로서 너무 이제 국립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은 또 이제 행정학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거긴 당연히 국가의 목표에 맞게끔 어떠한 방향성이 주어져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되는 어떤 특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나온 것처럼 서열화되고 모든 것을 승자 독식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립대학으로서 왜 10개 대학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저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바지를 해왔다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대량 생산 체제의 대형화된 교육 시스템에서의 저희가 독점적인 이익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대로 그 21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4년제 대학 한 뭐 5, 6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여기가 대표적인 대학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한번 고민해보자. 왜냐하면 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같이 사총협 같은 데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의 공통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각자의 사립대학의
존재의 의미나 특수성을 그것을 갖다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많은 총장님들의 또 깊이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10개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그룹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동질성이 있는 데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고등교육의 이슈를 제기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될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면, 아주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이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아까 김영욱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교육이 팽배해 있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유명 사립대학의 입시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50%를 다 면접으로 하고 논술을 다 없앴습니다. 비판도 많죠. 학종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고등학교 선생님이 TV 같은 데 나오셔갖고 학종 문제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모순된 사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애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누가 풀어야 됩니까? 그래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올해 뭐 1946년 이후에 만들어진 학교들도 있고 그 이전에 그 기원이 된 학교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민을 같이 하는 대학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에다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고 그 안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우리의 사회적 책무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됐는데 혹시 질문 내가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 수고하신 분들께 다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